USB를 이용해서 안에 열선이 들어있습니다. 열선이 들어있어 가지고 추운 날에도 가스를 정상 작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가스 워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조 배터리를 꽂고 옆에 보시면 C단자가 있습니다. C단자에 연결해주면 벌써 따뜻해지네. 자, 그리고 오늘 난방은 저번처럼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하네. 오늘은 가스 버너를 이용해서 차박 요리 1탄 떡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떡집에 갔는데 썰어 놓은 가래떡이 없어가지고 떡국떡이 없어가지고 가래떡을 그냥 들고 왔는데 이 상태는 썰리진 않는데 아마 가위를 사용을 해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닦고 자, 다음에는 떡국을 썰어야 되는데 자, 밥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가져왔는데 자, 여기 계란도 있고 파도 하나 있고 일단 밥부터 먼저 밥을 하는데 딱 저 고체 연료 하나만 있으면 딱 밥 한 개를 밥 한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살을 일단 집에서 불려왔고요. 밥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떡국을 끓여야 되는데요. 자, 일단 먼저 육수입니다. 육수 떡국 육수인데 이게 우동다시라고 있습니다. 우동다시하고 물하고 10대 1 비율로 우동다시 10g이면 물 100g, 우동다시 20이면 물 200g 희석을 해서 집에서 희석을 해서 왔습니다. 자, 떡국을 말랑말랑해서 못 써니까 가위로 다 붙었네. 가위로 잘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칼로 쓴 것처럼 얼추 모양이 나오네. 참 묶고 살기 힘들다. 두 개만 썰어도 양이 제법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끓는 동안 떡국에 넣을 김가루 그리고 깨소금 그리고 파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한 개. 떡국이 이제 끓고 있으니까 파를 넣고 자, 아 만두 집에서 만두로 가져왔는데 아 만두 일찍 넣어야 되는데 조금 만두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가루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루 투하
진수성찬이구나. 자, 야, 맛있다. 물기가 잘해. 야, 딱 좋아하는 밥이네. 고들하지도 않고 약간 찐득한 밥. 야, 맛있다. 아하. 아,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아, 김치를 가져와놓고, 야, 이거하고 같이 떡국은 김치하고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밥하고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말아가지고 이건 좀 많을 것 같다. 이 정도. 김치, 아이고 김치를 생각을 못했지. 김치도 클리어. 떡국도 클리어. 밥도 클리어. 참, 배기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배기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소음 없이 조용하게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는데 배출력이 조금, 팬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실내에 있는 나쁜 공기들을 밖으로 배출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아 가지고 제가 오늘 새로운 배기팬을 한 개 가져왔습니다. 요 배기팬을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배기팬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설치를 했던 저 배기팬은 흡기 쪽으로 사용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온 배기팬이 얼마나 성능이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조 배터리고요.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 와, 이 바람 세네. 야, 이 선풍기네. 자, 지금 팬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뒤쪽에 휴지하고 가래떡을 싼 비닐이 지금 풀릴 정도. 저쪽에 커튼은 쳤는데 커튼까지 지금 바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하나. 우와, 오, 저절로 못 움직이네. 와, 바람이 얼마나 강해. 신기하네. 와, 엄청난데. 그래서 요 배기팬을 요 팬을 배기로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게 메시망입니다. 메시망, 메시망을 설치를 해서 여름철에도 벌레 유입이
안 되도록 그 뒤에 이렇게 해서 나사를 끼워서 딱 부착을 하면 밖에서 안으로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비 오는 날에도 또 사용을 할 수 있게 보시면 또 이런 제품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안쪽으로 비가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내리는 역할을 하고 요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서 설치를 하면 벌레 유입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비 오는 날에도 사용을 해도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배출을 해주고 비가 와도 안쪽으로 빗물이 유입이 안 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하고 한 개 더 두 개를 해서 배기팬 작업을 다음 주 내에 작업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으니까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농박편하고 농박편하고